안녕하십니까? 2023년 2학기 파이널 PBL에 대해서 발표할 전기전자공학부 이상학번 학생입니다. 이제 제가 이번 학기 중반부까지 배웠던 내용은 까만색으로 표시를 했고, 이제 중반 이후부터 배운 내용을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순열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순열은 NPK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고, 얘는 N팩토리얼을 N 빼기 K팩토리얼로 나눈 것과 같습니다. 조합은 NCK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N팩토리얼을 K의 팩토리얼과 N-K를 곱한 것으로 나눈 값을 계산한 값과 동일하게 나옵니다. 수학적 확률은 NA가 특정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라고 하고, NS가 모든 경우의 수일 때, PA는 NS분의 NA입니다. 기하학적 확률은 A의 넓이를 S의 넓이로 나눈 값입니다. 조건부 확률은 특정 사건이 일어날 때 해당 사건이 일어나게 될 확률로 이렇게 식으로 나타내어집니다. 기대값이라는 것은 어떤 확률 과정을 반복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값의 평균입니다. 분산은 자료가 이상확률 변수일 때 평균에서 관측값을 뺀 값을 제곱하여 모두 더한 후 관측한 개수로 나눈 값입니다.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준 편차는 해당 자료의 산포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분산의 양의 제곱근 값과 동일합니다. 베이지 정리는 사건 B가 발생함으로써 사건 A의 확률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표현한 정리입니다. 이는 사건 B가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즉 사건 B의 확률 PB가 1이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식은 다음과 같이 쓸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상확률 변수는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X가 취할 수 있는 값을 모두 찾을 수 있는 확률 변수입니다. 연속확률 변수는 이상확률 변수와 다르게 확률 변수의 구간에 대한 확률을 나타내고, 이는 X가 취할 수 있는 값을 모두 찾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연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항 분포는 P, NP의 형태로 나타내어지고, 이는 N번의 시행 중 성공률이 P일 때의 이상확률 분포입니다. 포화성 분포는 일정 시간 단위 안에 해당 사건이 몇번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이상확률 분포입니다. 식으로 나타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규 분포는 연속확률 분포의 일종으로 평균과 표준 편차가 정해져 있을 때 엔트로피를 최대화하는 분포입니다. 그리고 이를 식으로 나타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해당 확률밀도 함수의 표준 편차는 오메가, 그리고 U 같이 생긴 거는 확률밀도 함수의 평균을 나타냅니다. 지수 분포는 모든 사건이 독립적이고 포화성 분포를 따른 일련의 사건이 일어난다면 다음 사건까지의 대기 시간은 지수 분포를 따릅니다. 즉, 지수 분포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균등 분포는 정해진 구간 내 모든 확률 변수에 대하여 균형 확률을 가집니다. 중심극한 정리는 동일한 확률 분포를 가진 독립 확률 변수 n개의 평균의 분포는 n이 적당히 크다면 정규 분포에 가까워진다는 정리입니다. 공분산이란 두 개의 확률 변수에 대한 선형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두 개의 확률 변수가 모두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공분산은 양수가 됩니다. 단 하나가 증가하고 하나가 감소하게 된다면 공분산은 음수가 됩니다.
그 반대도 동일하게 음수가 됩니다. 공분산 행렬이란 정사각형 행렬을 공분산으로 채운 것으로 각 원소째 어떤 관계에 있는지 판별하기 쉽습니다. 센터링이란 평균을 원점으로 옮겨 자료 비교와 활용을 더 쉽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주성분 분석이란 데이터 축소 기법 중 하나입니다. 이는 공분산 행렬을 활용하게 되는데 고차원 공간의 데이터를 저차원의 공간의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직교 변환을 사용합니다. 이때 유의미한 데이터들을 사용하여 선택하여 데이터의 차원을 줄일 수 있고 직교 변환을 이용하는 이유는 선형 연관성이 없는 데이터를 변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까만 글씨들은 제가 그 midterm 이전에 제가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오픈 퀘스천이었고 이제 중간 이후의 글 중 용이하다고 느낀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제가 5차 역전파법에 대하여 이해한 대로 서술했던 글인데 교수님께서 리터치를 해주시면서 제가 이해를 더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때 제가 퍼셉트론이라는 이야기를 꺼내게 됐는데 교수님께서 퍼셉트론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해서 그리고 이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고 수정을 해가는지를 한 번 더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는 5차 역전파법과 이 과정을 통해서 저는 5차 역전파법과 인공신경망의 원리에 대해서 fully understand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계학습, 즉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대해서 딥러닝 그리고 주성분 분석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며 제가 놓쳤던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갈 수 있었습니다. 중간 보고서 이후에 재평가를 진행하겠습니다. 중간 리포트를 제출하고 난 후 또다시 저희는 통계학 그리고 자료 분석하는 방법 및 주성분 분석 등 새로운 내용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저에게 쉬운 내용이 아니었고 다른 학우분들에게도 그랬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우님들의 학구열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열린 문제에 대한 풀이를 하시거나 띵커버트 하는 학우분들이 오히려 열심히 이해한 부분에 대한 게시물을 올려주시고 이를 통하여 이해한 학우님들의 수가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다른 학우님들이 파이널라이즈하고 리파이널라이즈하는 글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 많은 정보를 가진 학우님들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을 정리하며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정리하며 문제들을 파이널라이즈 했고 바탕으로 정리하며 문제를 파이널라이즈 했고 이번에 새롭게 기초수학 내용을 배우는 학우님들은 다양한 파이널라이즈 된 글을 보며 fully understand 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함께 상부상조하며 발전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저에게 앞으로의 학습에게도 학우님들과 함께 액션 러닝을 하며 성장하는 학습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음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함께 토론하며 think about 및 talk about 즉 커뮤니케이트 하는 수업의 중요성에 대한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면 이 방법이 지금 AI가 더욱 발전하고 있는 사회에 있어 가장 적합한 학습법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수업에 참여를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었고 학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며 열심히 노력하고 고찰하여 이 커뮤니케이션에 최대한 기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강좌의 후반기에는 전반기와 다르게 Sage라는 프로그램보다는 프로젝트의 파이썬 언어나
확률과 통계론의 R1와 같은 다양한 언어들을 활용하거나 오차역 전파법, 주성분 분석, 베이지 정리와 같은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 열린 문제나 강좌가 주로 이루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다양한 컴퓨터 언어를 습득하고 인공지능에 관련하여 기본적인 지식을 배우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분야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이해를 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 수행되고 있는 학습의 진행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수업의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많은 내용들이 처음 배우는 내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개념을 반복해서 듣고 인터넷에 찾아보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이번 학기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스스로 열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은 개념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로는 베이지 정리가 있습니다. 또 이런 과정 속에서도 이해하지 못한 개념은 다른 학우님들이 올리신 글을 보고 이해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오차역 전파법, 선형회귀, 주성분 분석에 대하여 확실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저를 보면 제가 학습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학습을 진행했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는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의 강의, 필기, 열린 문제, 그리고 학우님들의 게시물 바탕으로 하나의 개념에 대하여 다양한 방면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단 한 가지 추가된 것이 있다면 다른 학우분들의 프로젝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료들을 활용하여 기존보다 높은 이해도를 가지는 것이 가능해졌고 저 또한 베이지 정리 관련 프로젝트를 제작하여 학원님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잘 이해가 가지 않았던 부분은 인터넷에서 찾아보아 올라온 개념을 인터넷에 올라온 개념에 대한 정리글을 다시 정독하며 학습의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갔습니다. 또 교수님께서 코멘트 해주시고 수정해 해주시는 자료들을 통하여 제가 알고 있던 내용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학습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오차역 전파법에 대하여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본 강좌의 학습 활동을 통하여 배운 점은 세이지를 비롯하여 확률과 통계론, 이를 이해하기 위해 배운 R 언어, 그리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의 파이썬 문법이었습니다. 또 공문함, PCA, 오차역 전파법 등 인공신경망의 작동 방식 및 오차 수정 방식에 대하여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컴퓨터 언어를 통하여 여러 가지 개선 손쉽게 해결할 수 있고 평소 의문을 품었던 인공지능에 대하여 많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저는 동료에게서 이번 학기에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열심히 학습해야겠음을 동기부여 받았습니다. 즉 그들의 학습 태도를 배운 것입니다. 서로의 글을 답해주고 도움을 받았다고 작성하고 그들을 더욱 발전시키는 학우님들의 모습을 보며 저도 이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학우님께서 같은 내용을 작성해 주신 다른 글들을 보며 제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향을 개념이야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제 프로젝트 또한 수정받으며 제가 하고자 했던 말에 대하여 발전된 글을 확인하고 코드를 어떻게 짜면 좋을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제가 새롭게 배운 내용을 실제 생활에 어떻게 써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먼 미래에 AI를 직접 개발하거나 활용해야 할 상황이 온다면 그리고 우리들의 talk about 했던 윤리와 관련된 문제에서도 배운 내용을 유용하게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학생활 전반에 거쳐 수학 내용은 수학 강의에 학우님들의 태도는 모든 수업에 적용하게 되고 실천할 것 같습니다. Q&A 활동에서 제 역할과 기여도에 대한 평가를 내려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의 전반기와 다르게 후반기에는 93점을 부여하였습니다. 이번 학기
이번 학기 하반기 또한 최선을 다해 Q&A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엔서할 수 있는 질문이나 열린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답을 하였고, finalize와 refinalize를 거듭하며 제 실력을 쌓아갔습니다. 열린 문제를 풀기 위하여 모르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개념이 있다면 학원님과 교수님의 설명을 참고하고, 그래도 되지 않는다면 인터넷을 통하여 해당 개념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렇게 오차 역전 방법, 베이지 정리, 선형 외기, 라그랑즈 순수법 등 더 많은 개념들을 이해하는 것에 성공하였고, finalize 및 refinalize 등 글들을 여러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모든 학우님의 궁금증을 해소해줄 정도의 실력은 되지 않아 저 자신에게 93점을 부여하였습니다. 이 학기가 마무리되고 전역을 한후 복학을 한다면 그첫 학기 이후에는 저 자신에게 100점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되어 대부분 학우님들의 질문에 답을 할수 있고 모든 문제를 풀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다짐했습니다. 다른 학우님들에 대한 평가를 하겠습니다. 느려진 열린 게시 반의 로딩 속도를 통하여 많은 학우님들께서 성실하게 꾸준히 활동을 하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전에 문의 게시판이 느려졌던 속도보다 열린 게시판이 빨리 느려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근거로 학우님들의 학구 열은 늘었으면 늘었지 결코 줄어들지 않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도 이 학우분들과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며 여러 문제들을 파이널라이즈했고 기사들도 공유하며 사회 전반적인 지식도 쌓아갔습니다. 결론적으로 서로 커뮤니케이트하고 임프루브하는 모습이 정말 좋았고, 추후에도 이런 학습 방식을 채택하여 다양한 과목에 접목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제 self-evaluation 툴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체 평가에 따른 잘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학기의 후반 기 또한 PC의 오차역 전파법 등 제가 처음 접하는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학기 전반기에 공부하는 방법을 익혀놓았고, 이를 후반기에도 적용한 결과 성공적으로 수강을 마치고 강의 내용을 fully understand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마지막 OH를 제외한 모든 OH에 참여하여 교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OH는 Thanksgiving 준비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불참하게 되어 정말 아쉬웠습니다. 거의 매일 여전히 열린 게시판에 들어와 학우님들의 글을 읽고 개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 또한 기울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제 머릿속에 많은 지식이 쌓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고, 동시에 저만의 언어로 finalize하고 answer, refinalize 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 느낌이 진짜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강좌를 통하여 정말 많이 improve한 저 자신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앞으로의 학습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방식을 채택하여 더욱 발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자체 평가에 대한 아쉬운 점은 저보다 뛰어나신 학우님들을 아직 넘어서지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직 학부생이고 대학 수업을 하나도 듣지 않은 저 자신이라 그럴 수 있지만, 동등한 입장에서 수업을 듣는 학우로 보면 더 잘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추후에 듣게 될 강의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수업에 참여하고, 지금 저보다 뛰어난 학우님의 상황이 되었을 때 더욱 발전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학습에 도움이 된 동료 평가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박민사 학우님을 선택하였습니다. 저는 저만의 방식의 코드를 작성하여 프로젝트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오류 코드 발생을 확인할 수 있었고, 박민사 학우님께서 본인의 코드와 제 코드를 활용하여 수정된 프로젝트를 만든 것을 보고 정말 좋았습니다. 제 코드와 박민사 학우님의 코드를 비교해 보며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자체 평가 좀 미비점이라면 제가 다른 학우님들의 프로젝트에 손을 대지 못한 것입니다. 정말 뭔가를 추가하거나 수정하려 했지만 딱 이해되는 수준에서 끝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의문이 들어 손을 대지 못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선 저의 참여가 좀 아쉬웠습니다. 이 강좌의 하반기에서 제가 Q&A에서 참여했던 열린 문제들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의미 있게 봤던 열린 문제들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는 베이지 정리입니다. 해당 문제는 몬티에올 문제 및 베이지 정리와 관련된 고차원의 열린 문제로 다양한 학우님들의 생각 그리고 설명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이해가 가능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베이지 정리에 대하여 즐겁게 이해할 수 있었고, 특히 한보람 학우님의 그립이 도움이 많이 되어 활용 방향도 생각해 볼수 있었습니다. 제가 작성한 글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 두었는데, 저는 이제 문의 개수를 무한히 늘려 있을 때의 상황을 가정하여 몬티홀 문제를 풀어 보았습니다. 몬티홀 문제를 활용해 보았습니다. 다음 문제는 다양한 학우님께서 토론에 참여해 주신 문제로 다양한 관점에서 연속 확률 분포의 기대값 분산 표준 편차에 관하여 이해할 수 있는 글이었습니다. 저는 널리 알려진 정규분포표를 활용하여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 맞아떨어지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공분산행렬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예시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각 추세에 대한 비교도 이루어진 열린 문제입니다. 저는 각 국가의 기후변화 추세를 활용하여 공분산행렬을 구한 후 정부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이해하여 작성한 부분을 빨간색으로 표시했고, 이를 통하여 주성분 분석에 대하여 이해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열린 문제는 베이지 통계학의 적용 사례와 관련하여 다양한 예시를 통하여 fully understand 할수 있는 게시글이 여럿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가 제시했던 예시로 스팸메일의 분류 방식에 대해 설명한 글입니다. 이는 교수님의 조언으로 수정 보완도 거친 글이었습니다. 이 다음은 라그랑주 승수법에 대하여 fully understand 하고 example scenario를 가지고 실습을 진행한 글입니다. 텀블러를 만드는 과정을 예시로 들었고, 다른 학우님들의 예시와 설명도 다양하여 이해하기가 정말 편했습니다. 다음 열린 문제는 제가 fully understand 하는 학우님들의 수가 왜 늘어났는가에 대해 고찰한 내용으로 제가 제시한 내용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였고, 크게 세 가지로 이유를 나눠보았는데, 다양한 학우님께서 finalize with finalize를 진행한 이유는, refinalize를 진행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교수님께서 제공해주신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학우님들의 활발한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로 크게 세 가지로 이유를 분석해보았습니다. 그 다음 열린 문제는 MNIST 숫자 인식, 얼굴 인식, 음성 인식, 자연어 생성 기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 열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현재의 기술이 얼마나 발전되었는가에 대하여 talking about 하는 자리였습니다. 제가 작성한 글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였고, 이때 저는 널리 알려진 이제 아이패드와 갤럭시 탭에 있는 손글씨 인식 기능, 에 대해서 예시를 들었고, 이래서 파생된 다양한 기술들을 소개하였습니다. 다음 열린 문제는 제가 공유했던 기사로 AI 안전 관련 정상회의가, 안전 정상회의가, 다음 안전 정상회의가 이제 한국에서 개최된다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 다음으로 선택한 열린 문제는 이제 제가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열린 문제로 제가 위에서 방금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열린 문제는
우리가 이산환율분포와 연속환율분포를 배우는 이유에 대한 이유를 생각해 본 글로 제가 생각했던 이유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두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최적의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알고리즘을 작성하는데, 이제 이를 바탕으로 이때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통해 인간에게 관련성이 높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해야 합니다. 근데 이를 위해 인공지능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상률 분포로 인 자료 혹은 이 데이터가 너무 많아 많이 쌓여 만들어지거나 교재 만들어진 연속률 분포를 이용하여 결과를 도출해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이 중요하다고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현재 챗GPT의 오픈 AI에 벌어진 사건에 대한 기사를 공유했고, 그 다음은 제가 만들었던 프로젝트와 박민선님께서 제 프로젝트를 수정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열린 문제는 제가 AI에 사용된 수학에 대해서 정리한 글로 선형대 수학, 확률과 통계론, 그리고 미적분학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 다음 열린 문제는 이제 제가 PCA에 대하여 얘기한 바를 정리한 글로 기존의 오차력 전파법에 대해서 정리한 글을 올렸을 때 교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글을 보고 더 많은 이해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분선행렬에 대한 제 글을 보면서도 더 편하게 이해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선택한 열린 문제는 시행 과정이 비슷한, 시행 과정과 목적이 비슷해 보이는 최소 제거법과 선형 회귀를 비교해야 하는 열린 문제로 이두 개념 사이의 혼동이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또한 제가 작성한 글은 빨간색으로 표시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현장에 사용되는 AI에 대해서 있었는데, AI에 대한 기사를 읽고 제가 의견을 남겼는데, 이를 통하여 시대에 맞춰 우리들도 변해야겠다고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기사였습니다. 다음 기사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프로젝트를 어떤 느낌으로 해야 되는지 몰라서 이태원 참사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으나 이 이후 제 한계를 깨닫고 몬트리올 문제를 활용해 볼수 있는, 그리고 직접적으로 손으로 계산해 볼수 있는 인터랙티브를 제작한 후 제작을 프로젝트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박민사부님께서 본인의 코드로 수정하여 제 프로젝트를 파이널라이즈 해주셨습니다. PBL 보고서를 쓰며 느낀 점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수업을 들으며 훌륭한 하부님, 교수님, 그리고 조교님들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고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 정말 유익했습니다. 학부생 생활을 단한 학기도 하지 않은 저로서는 한계를 정말 많이 느낄 수 있었지만, 수업을 한 학기라도 수강하신 하부님들을 따라가기 위해 특별히 더 노력한 이번 수업이었습니다. 군학점이다 보니 들을 수 있는 수업도 이 수업 말고는 없어서 본 강도에 더 집중하고 이해를 위하여 더욱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강의를 다시 듣거나 필기를 하고 또 개념에 대한 조사하는 과정에서 새 정보를 습득하는 등의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등의 경험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 예로는 퍼셉트라는 개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학우님들의 따라가는 것에 성공하여 토론에 참여하거나 직접 문제를 파이널라이즈하는 등 많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데이터의 차원 축소를 위한 주성분 분석, 추세를 확인하고 나중 사건을 예측하기 위해 사용한 최소 제거법과 선형 회귀, 라그랑즈 승수법 등
인공지능만이 아니라도 다른 전공 분야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뿌듯했던 점은 제가 프로젝트를 제작하고 이 프로젝트를 다른 학원님께 활용해 주셨을 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제가 베이지 정리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먹었던 점은 파트 1과 파트 2에 배웠던 내용들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내용들을 처음 배운 만큼 그 내용들에 대한 지식도 빠르게 휘발되었습니다. 이후 수업에 그 개념이 다시 언급되었을 때는 그 내용에 대하여 다시 찾아보거나 제가 풀었던 연결문들을 몸에 극복해 나갔고 다시 한번 많은 내용을 복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들의 대표적인 여론은 SVD, GDM 등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공분산 능력, 주성분 분석, 오차역 전파법 등의 내용에 관한 원활한 학습이 가능했습니다. 해당 강좌를 수강하다가 기억이 난 것인데, 사실 중학생 시절에 파일 압축에 관하여 간략하게 교육받은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 수업 중 저는 어떻게 유용하지 않은 정보를 걸러낼 수 있을까에 관한 의문을 품었는데, 해당 질문에 대해 명쾌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주성분 분석을 이용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이를 알지 못하여 일어난 의문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이외에도 AI가 스스로 가중치를 어떤 방식으로 수정하고 그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했는데, 오차역 전파법의 관점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를 모두 종합하면 미래는 어떤 방식으로 학습해야 할지 배워갈 수 있는 강좌였고, 학우님들의 뛰어난 열정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즉, 액션러닝을 통하여 서로 소통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과정이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또 AI에 관련하여 기초적인 것들을 알아갈 수 있어서 미래에 AI를 다루는 시간이 온다면 자신 있게 나서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시간이었습니다. 해당 강좌를 제공해주신 교수님과 조련님, 그리고 활발하게 활동하셔서 좋은 학습 환경을 만들어주신 학우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